열심히 일한 당신이 아름답다. 고용률 10% 달성. 여전하 성공취업. 안녕하세요. 취업 셰프 최기훈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이 채용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지지고 볶고 데치고 묻히고 삶고 맛깔스럽게 요리해보는 시간 오늘 또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또 열렬한 성공취업과 함께할 우리 최강의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우리 취업준비생의 인생을 바꾸는 독설가입니다. 우리 조민혁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민혁입니다. 네, 머리를 짧게 이발을 하셨어요? 네, 이발했어요. 새치가 늘고 있어서. 네, 염색을 하셔야지 머리를 계속 짧게 자른다고. 자존심 뭐. 상해서. 네, 염색은 하지 않고 짧게 잘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점점 들어보여요. 자,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설날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날 연휴가 끝나면 바로 공채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은 설날 연휴를 마음 편하게 보내고 있지를 못할 텐데 한 취업포털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설 연휴에도 취업준비를 계속할 계획이다. 좋네요. 그래요. 상반기 공채 디데이를 앞두고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차피 자소서도 거의 다 완성을 하셨을 테고. 네. 우리 이 타이밍에 취업준비생들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신문지를 붙여야 됩니다. 신문지를.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창문이 떨어져 나갈까봐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지를 붙여야 돼요. 어차피 3월 달에 20, 30개씩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럴 때 견딜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저희 방송 리플레이에서 계속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보도 좋지만 재밌잖아. 그래요. 긍정적인 그래요.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얻을 수 있는. 뭘 얻어요? 기운. 기운?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그렇죠. 좋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야. 힘내야 된다. 또 그렇게까지. 예, 좋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 보셨죠? 우리 취업준비생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우리 진하연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하연입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수석 대변인 말고 다른 거 이름 네. 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뭐 올라왔어요? 엔젤. 뭐 엔젤, 무슨 엔젤이에요? 엔젤. 요정이라고. 취업요정? 네.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제 입으로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분 그렇죠. 저 강퇴당했어. 카페에서 강퇴당했어 그거. 제가 다시 불러오죠 뭐. 취업 천사, 취업 엔젤. 네. 좋습니다. 자, 아연 씨한테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네. 경우는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미아 선생님이 또 이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걸 네. 버틸 수 있는 그 그렇죠. 내공을 키워라. 그렇죠.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아연 씨만의 어떤 힘든 일을 버틸 수 있는 내공.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경우에 리프레시를 하려고 해요. 다른 그러니까 그 일 외에 다른 새로운 일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일에서 그 문제점을 좀 찾으려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이 서류나 이런 데서 불합격을 하게 되면은 다른 데를 찾아보라는 거죠. 불합격했다. 사실 이제 그러면? 그걸 좀 놓고 조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뭐 다른 재미난 걸 하든지. 근데 솔직히 불합격을 하면은 네?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그렇죠. 빨리 찾아내는 게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네, 굉장히 뭐 어쨌든 뭐 아연 씨 종교적인 얘기하지 마. 해민스님이야. 아연 씨만의 방법이니까. 네. 뭐 인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일 네. 수 없어요. 자,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것을 약속하면서 고용률 10% 달성 열달아 성공취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은 코너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카페. 좋습니다. 이 코너는요, 130만의 취업준비생들과 함께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과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준비생이 선호한 업종 중에서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바로 항공업체입니다. 아, 항공. 그렇죠. 오늘 알아볼 기업, 항공사 중에서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 이 중국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면서 네. 지난 2012년도에 에어프랑스와 함께 중국인 선호도 1위 항공사로 뽑혔다는 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국인 선호도 1위 항공사. 그러게요.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죠. 이유가 네. 있겠죠. 어쨌든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인지 오늘의 기업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의 기업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채용 분석. 그래요. 아시아나항공 항공사들의 이미지 싸움도 뭐 살벌합니다. 쟁쟁합니다. 그렇죠? 그랬죠.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과거에. 네. 그 과거라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뭐 한 3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 요즘은... 뭐 굳이 싸움을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군요. 네. 최근 경쟁사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그렇죠. 그만큼 또 아시아나의 분위기가 반사이.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승무원 입사원서에 증명사진 부착란을 없애서 취업준비생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이. 사진을 없앤 거예요? 사진 없앤 거죠.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아시아나 항공 합격자들의 스펙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아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죠. 네, 취업 알겠습니다. 천사님. 네. 취업 요정이에요. 네, 취업 요정이요. 네. 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붙은 분들, 최종 합격한 분들의 스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신 학교는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던 부분이 서울 4년제입니다. 60%를 차지했고요. 네. 수도권 4년제가 11%, 그리고 지방 국립 4년제가 11%, 지방 사립 4년제가 10%, 그리고 기타가 8%였고요. 네. 그리고 학점과 토익 점수도 살펴보도록 하죠. 학점은 최저 3.0부터 최고 4.46까지 있었고요. 네. 토익 점수는 최저 430점부터 최고 980점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430이면 어떻게 외국인들을 만나서. 아니 뭐 어차피 토익 점수가 높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니까요. 좀 헤어잖아요. 야, 430 너무 낮은데? 공대생인가 보네. 어쨌든 학교가 일단 서울 지역으로 몰려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서울만 싹 몰려 있습니다. 서울 4년제가 60%. 자, 또 영어를 잘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토익이 430점대 말씀하신 대로 항공사 하면 또 승무원을 떠올리지만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430점대도 좀 가능한 그렇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아시아나 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직자와 또 소중한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대 근무일 텐데 어떻게 또 시간을 잘 잡았네요. 지금 이분이 비행기 안에 통하는 거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수를 던졌네요. 자, 일단 그래요. 일단 뭐 본인 소개부터 들어보면서 저희가 통화를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2012년에 입사해서 이제 3년 정도 공항사업실 직무로 일하고 있는 A군이라고 합니다. 아, 3년 정도 일하시는 A군. A군, A군. 반갑습니다. 자, 본인을 포함한 합격자들의 스펙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저 자체도 스펙이 높은 편이 아니고요. 서울 중앙위권 4년제 대학에 제가 졸업학점이 3점을 약간 넘었거든요. 그리고 제 동기들을 봤을 때도 뭐 지방대 출신들도 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엄청나게 비중 있게 보고 면접 에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어떻게 답변을 잘 하는지 어떻게 얼마나 진실되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또 면접 시간도 길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과 면접에서 얼마나 잘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홍민호 선생님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정말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을 다 물어보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1차 면접 때 이제 3명이 들어가서 50분 동안 면접을 보는데 그러면 1인당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면 이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실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거를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요. 그럼 아연 씨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경쟁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아,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보다 좀 더 이제 상하 관계가 엄격해서 좀 위계질서가 더욱 더 이렇게 엄격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나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한항공은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비스에 엄청나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대고객 업무에 잘 녹아들어서 이렇게 그 고객과 대면했을 때 좀 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민감한 질문이 아닌데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시아나항공은 서비스 마인드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 고객 대응이라 뭐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럼 민혁 쌤 네. 질문 한번 해주시죠. 서비스 업무가 말이 좋아 서비스 항공 쪽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일하시면서? 서비스 직무를 처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막상 현장에 오시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면을 하시게 됩니다. 뭐 물론 좋은 상황도 있겠지만 더 나쁜 상황이 많을 수 있고요. 그런 거에 그 자신이 상처를 받고 그런 걸 잘 이겨내지 못하는 마인드를 소유하신 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들어와서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서비스라는 그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향후 입사 후에도 좀 더 회사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보람되게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을 아끼시네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아니, 서비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잘 생각해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던, 자,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아나 항공 입사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거를 토대로 면접에서 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한자 시험이라든가 뭐 인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기 시험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자기소개서 질문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원하는 답변을 잘 작성을 하고 이제 면접에 임할 때 면접관님들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잘 말씀을 드린다면 입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농담을 하고 싶어도 약간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공통점이 있네요. 네, 현직자분들은 네, 그래요, 그래요. 네, 퇴직자분들은 막 거침없이 막 네, 그래요. 신중해라 막 이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말을 좀 왜냐하면 현직자분들은 회사에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니까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하고 뭐 A군, 뭐 B양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걸 어떻게 결국은 쟤 아닐까? 뭐 이런 느낌? 요 정도 느낌을 찾아내지 마세요. 인사팀 보시는 분들 그렇게 그래요. 하면 안 돼. 그래서 살짝 좀 조심하시고 직자들 위해서 하는 건데 방송을 그렇게 찾아낸 거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조심들은 하시는데 그래도 네. 할 말은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우회할 뿐이지. 좋습니다. 자, 서비스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네. 약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에 좀 추가하실 말씀 뭐가 있을까요? 일관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 중에서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 못할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네. 항공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네. 고객이 뺨을 때리고 짐을 그냥 던져도 고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냥 밝게 할 수 있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 이제 네. 제가 예전에 그 항공 쪽 스트레스 지수 10점 만점에 한 9.5 정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때 10점이 어디였죠? 제약 쪽. 네, 제약회사. 제약 쪽은 그냥 내가 약을 먹어야 돼. 팔다가 그래요, 힘들면.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항공 쪽 너무나 힘들기 그래요, 때문에 맞아요. 현직자 말대로 정말 내가 맞는지를 한 번쯤은 그래요. 고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요새 본의 아니게 병원을 좀 자주 가게 되는데 네. 의사분들 계속 힘들어해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약을 파는 이분들은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궁금증 카페에 올라와 있는 궁금증 계속해서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카페 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채용 궁금한 점이라고 올려주신 분인데요. 네. 미드킹님이네요.
자, 항공정비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 면접을 취득한 상태이고 현재 토익점수를 만들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정비사 채용이 보통 두 개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인턴정비사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훈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인턴정비사는 2년 정도의 인턴기간 동안 일을 하면 정규직 채용이 확실한 건지 아닌지 직업훈련원으로 들어가서 채용이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인턴이든 직업훈련원으로 채용되면 사트 같은 시험을 정비사도 봐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토익은 항공기 정비북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토스라든지 오픽이라든지 회화 자격증이 있으면 정비사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토스나 오픽 말고 일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그래요. 올려주셨습니다. 리르킹님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감을 못 잡으시니까. 네, 궁금한 점을 다 쏟아내셨네요. 그래요, 그래요. 항공 정비사를 지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직무에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런 좀 전반적인 궁금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직업훈련원이 도움이 되는지 영어 점수나 다른 외국어가 필요한지 총체적으로 좀 묻고 계시고 있는데 항공정비사 지원하려는 분들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항공정비 항공 완전 쪽은 초전문직인가요? 그렇죠. 항공정비 네. 쪽은 많이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공장이 새로 생기거나 이런 어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랑 다르게 네. 비싸잖아요. 비행기 자체가. 그렇죠. 비행기를 여러 대를 사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전공이랑 자격증이 제일 중요해요. 네. 전공 특히 그 어디입니까? 한국 항공대. 네, 그래요. 배철수 아저씨 나온 네, 그 항공대 네. 졸업자들 대부분 데려가요. 그렇죠. 다른 전공자들, 다른 학교, 다른 전공자들은 극히 드물게 선발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항공대 출신이 아니시라면 항공대에서 요구하는 항공대에서 네네.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강 과목들을 내가 이수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네. 정비사 자격증은 필수니까 꼭 따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학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요. 저도 얘기 듣기로 항공 정비사가 되려면은 항공대를 나오신 분들 아니면은 공군. 힘들어. 공군 군대에서 그건 항공 운항직 파일럿 그래요. 네. 그쪽에서 하사관으로 해서 맞아요. 정비하시고 하시던 분들이 네. 전역하신 다음에 많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시원해. 돈이 운항 돈이 그냥 아주 예. 항공 정비사 그럼 아니, 운항직 지금 말씀한 파일럿은 아주 많이 주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질문 주신 정비직은 이제 그 뭡니까 기체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약간 엔지니어 메커니즘 그 적이기 때문에 네. 해당 전공자여야 된다. 시원하진 않고요. 그분들도 시원하죠. 지상직에 비해선 아까 그 피곤해했던 현직자에 비해선 네. 연봉이 아무래도 네, 세죠. 스튜어디스는 최악이지. 시원해요? 전혀. 네. 연봉도 낮고 욕 먹고 여기까지만 퇴사하고 여기까지만. 네, 이런 거. 왜냐면은 채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항공사하면 이분처럼 항공정비사 그리고 승무원이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공사 안에 다양한 부서와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공사를 입사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빠짐없는 코스 MC의 먹거리 비유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코스야? 이게 은근히 고정으로 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네. 어려운 코스인데요. 그래요. 오늘 프랑스에 가면요. 네. 에스카르고라고 유명한 음식이죠. 에스카르고 들어보셨죠? 뱅쇼, 나 뱅쇼 기억나시죠? 그렇죠. 뱅쇼. 에스카르고라고 혹시 달팽이 요리 아닌가요? 그렇죠. 드시는 분이 좀 아신다고 달팽이 요리예요. 근데 네. 이게 길거리에서 기어다니는 아무 달팽이나 집어먹다면 큰일 납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그래요? 두 가지의 어떤 식용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25야 길거리에서 달팽이 왜 집어먹어요? 그럴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은 달팽이 요리는 다 길에 있는 아무 달팽이나 먹으면 되는 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달팽이 그래요. 그럴 있어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식용 네. 달팽이가 두 개가 있답니다. 헬릭스 포마티아. 야, 너무했다 이거는. 어렵네요, 작가님이 오늘. 저한테 고생 또 푸트그리 푸티그리 품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이 두 종류의 달팽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마치 보신탕을 만들 때 네. 치아와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강아지 좋아하는데 작가님 이 나중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치아와를 쓰시고 그러셨네요. 어쨌든 강아지.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음식에도 딱 맞는 식재료가 있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나 직종이든 거기에 딱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에스카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재상이든 자소서든 맞춤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시아항공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그렇죠? 족벨이 울렸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식재료. 항공 쪽에서
일단 직제로가 나온 사람들이요. 그래요. 펜을 들고 이렇게 오세요. 아, 족벌이 울리겠구나 이러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식재료를 가보시죠. 네, 그러게요. 아시아나 항공 쪽에 입사하시려면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게 네. 영어로 제로 톨러런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로 톨러런스가 그 엔지니어분들이 쓰는 용어인데 오차 네. 범위 0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용 한계를 절대 인정하면 안 되는 한마디로 신념이 투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현직자도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유연해야 되고 고객을 맞이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이 뛰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업무를 수행할 땐 그런데 업무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항공업계에서 근무하기 위한 어떤 직원에게 요구되는 인재상은 한마디로 제로 톨러런스고요. 그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직업 윤리, 직업 의식이 뛰어난 인재를 선호한다.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떤 허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뭐 안전이라든지 어떤 승객의 뭐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면접 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면접관이 아까 전에 면접 굉장히 타이트하게 본다 그랬는데 일부러 악역을 맞습니다. 아. 네. 실제로 뭐 기내 착륙을 뭐 하늘에서 착륙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승객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비행 중에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착륙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나요? 네.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행기 그 중량이 어느 정도 감소가 돼야 된대요. 네네네. 연료를 다 버려야 돼요. 아~ 공중에서. 연료를 버리지 않으면 밑에서 착륙을 관제탑에서 안 시키거든요. 실제로 환자가 발생해서 연료를 다 하늘에서 버리고 아~ 착륙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 직업 좋습니다.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알찼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카페에 올라와있는 다른 글 한 번 더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두 번째 카페 글입니다. 아시아나 매거진 만드는 곳이라고 올려주신 분인데요. 괜춘하다, 괜춘해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짧은 글이네요. 아시아나 매거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거 만드는 네. 일 하려면 아시아나 대졸 공채로 입사해서 관련 부서로 가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직무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시아나 네. 매거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이분 질문에 아시아나항공의 각 부서는 어떤 역량을 중시하고 있는지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이게 무슨 매거진이야? 근데 난 이게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매거진인가요? 아마 아시아나 계열사에서 담당할 것 같은데요. 너무 모르시고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네. 각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뭐 지상직, 일반직, 항공관리, 운항직 뭐 이런 것들은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직무 역량이.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 저희가 한 줄평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시아나 항공 합경을 위한 열쇠, 키 뭐가 있을까요? 두 단어로 집념, 고급스런. 집념, 고급스런.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바로 처음에 인재상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집념 있는 세계인. 이렇게 네네.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네.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급스런이란 단어는 다른 회사에서 찾기 어려운 단어였거든요. 네네. 고급스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참고를 해보세요. 이런 거였어요. 기존의 기종 비행기를 바로바로 교체하는 혁신적인 어떤 활동들을 고급스런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자소서에 쓰신다면 분명 집중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통 서비스 직무는 보여지는 깔끔한 이미지와 분위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걸 아까 우리가 현직자와 통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원 직무를 고를 때 하게 될 일의 현실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드릴게요. 다음 시간 알아볼 기업은요 통신업체의 대표 주자입니다. 저희 집 전화기죠. KT. 좋습니다. 다 KT에서 알아볼 테니까요. 카페 궁금증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하는 일상 소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 10%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려라 성공치. 오늘도 런!